올라간다. 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방역홍입니다. 자, 2강 리뷰 테스트 2-4 들어갑니다.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알파고 선생님.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자, 그럼 문장의 위치 문제네요. 일단 네모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죠. 자, audio text for blind. Blind people 하면 장님인 사람들을 위한. 자, 오디오는 아시죠? 그러면 음성으로 문자를 보내는데 장님들을 위한. 그래서 1번. 자, 두 번째 사용처가 자, 뮤직박스는 그냥 뮤직박스고 마지막 end 뒤에 자, 텔레폰, 전화 그러면은 레코딩 디바이스, 기록장치 3번이죠. 얘들이 동사월. 자, among his, his도 지시대명사 나왔죠. 찾아야 되고 첫 번째 아이디어들이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앞에 나오는 것은 자, his 찾아야 되겠죠. 이 사람이 만든 자, 무언가가 있겠죠. 오늘 무언가를 다 찾아야 되고 요거. 자, 이곳에 들어가고 자, 적용돼서 어떻게 사용되었나 요 정도가 지금 우리가 힌트로 찾을 수 있는 게 다예요 여기서는. 자, 일단 근데 이 장치는 뭐냐면 음성과 관련된 장치라는 것도 힌트를 주고 있어요. 지금 오디오죠 계속. 자, 그래서 음성 장치를 만든 것을 찾고 자, 여기에 놓고 이 사용이 어떻게 되었는가. 자, 첫 번째 줄 다 나와요 대부분. 자, 오, 토마스 에디슨은 must have PP죠. 하면은 must have PP에다가 지금 수동태까지 걸었네요. 틀림없다. 자, 틀림없는데 must have been excited 되었으면 틀림없어 수동으로. 그러면은 흥분되어졌을 게 틀림없다. 자, when he는 토마스 에디슨이에요. 그러면 에디슨 2로 쓸게요. 자, 에디슨이 자, invented 발명했을 때. 자, phonograph는 뭐 쉬운 단어인데 여기서는 축음기. 잘 나와요 해석에. 저 축음기를 발명했을 때 in 1877년도에 자 this device 이 장치 땡땡이죠 하면은 축음기는 자 had ability 능력을 가졌는데 그래서 능력 자 to record가 형용사용법이에요. 그래서 to plus 동사 원형 썼죠. 첫 번째 자 기록하는 능력을 소리의 vibration 진동들 진동들인데 such as에서 뭐 such as는 like의 뜻으로 썼고 자, 예를 들어서 자, those는 복수로 쓴 게 진동들이요. 자, 진동들인데 of a person's voice 사람의 목소리에 자, 그리고 자, 그 다음 to 생략구조죠. 그래서 동사원형이 2번 여기가 들어갔고 자, 그래서 to plus 동사원형에 여기 1번 그 다음 to 생략되고 동사원형에 2번 능력수 시켜줘요. 형용사용법이에요. 자, 형용사용법이고 어떤 능력이냐면 자, play 자, them 위치 주의하시고 play back 다시 틀어준단 말이에요. 데미 말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의 목소리들이겠죠. 아, 그래서 우리 이어동사 구조에서 중간에 pick me, pick me, pick me up 이렇게 주의하시고 자, for others, 다른 사람이 to hear, 듣도록 그래서 for가 여기서는 해석상, 에서 의미상의 주어로 봐주시면 되고 to가 해서 진주어로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 에디슨은 자, 발견했어 자, it 가주어 이것이 쉽다고 형용사 썼고 to 진주어 imagine 하는 게 쉽다고 상상 하는 게 쉬워 강사는 아니고요 상상 상상하는 게 쉽다고 자 그러면 possible application은 가능한 적용들을 상상하기 적용까지 할게요 적용을 상상하기 쉬워 for his new machine 그의 새로운 기계 아니죠 그러면은 새로운 축음기에 자 그러나 자 the use 자, 사용인데 자 phonograph he proud this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일단 여기 들어가겠네요 맞죠 축음기가 우리가 찾고 있던 기계가 나왔고 그의 발명품에 사용은 이렇게 될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고 이제 내용 꺾은 거예요 여기서 자 하면 the use of phonograph he was proud most 나왔죠 proudest가 최상급이니까 가장 자랑스러웠던 자 이렇게 사용법을 아까 나왔던 1, 2, 3번을 생각했지만 가장 자랑스러웠던 것은 딴 게 있다는 것을 나타내니까 3번이요. 자 왔는데 저 during 뒤에 구 들어갔죠. 자 하면 World War First 하면은 세계 1차 세전 세계 대전 동안에 왔어. 자 그다음 정리 좀 하고 밑에 좀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는 뭐 어쩌라고 그 에디슨이죠.
자, 에디슨은 저 만들었는데 특별한 버전의 of the machine 기계. 자, capable이 앞에 나오는 machine 수식해줘요. 능력이 있는. 자, 능력이 있는데 of 전치사 뒤에 명사 써야 되겠죠. 자, 하면 playing 연주하는 능력이 있는데 popular music 하면 팝송이죠, 우리. 그러면 대중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실제 주어 보시면은 자, he가 주어였고 produced의 he 주어 이렇게 쓸게요. 자, produced의 과거를 썼고 두 번째도 and 뒤에 두 번째 과거 sold 팔았어. 자, is는 아까 나왔던 머신이죠. 기계를 안 썼네요. 기계 쓰고 좀 땡기고. 자, to the army는 무슨 뭐냐면 육군에게 팔았다. 우리의 해군, 네이비, 공군, 에어포스 같이. 자, 또 군인들. 자, greatly가 부사요. 그러면은 매우 enjoy도 수식해주죠. 즐겼어. enjoy는 우리가 목적어로 ing 갖고 오죠, 여기서. 그러면 듣는 것을 목적어. 자, listening to 뭐를? 금음악이란 말 아까 pop music이죠. 자, because 접속사 썼고 왜냐면은 자, is 말하는 거에서 pop music이죠. 대중음악이 자, remind A of B 수거예요. of 썼다는 거 주의. 자, 그러면은 remind 상기시키기 때문에. 자, 상기 시켰기 때문에. 자, 하면은 어디를? 홈, 집에 대해서, 고향에 대해서 상기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주제는 알파고가 읽어주겠습니다. 알파고. 에디슨의 축음기 발명과 사용처. 그래서 여기까지 주제로 잡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